어떤지 자기는 잘 알지만 자전거 타는 그 형하고 아직도 친해. 뭐 그 형하고 저건 없어. 자전거 친한 형 중에 포크랜 기사 형이 있어. 자기는 알지. 그 형하고 자전거 타러 끌어 그 지방에 고창에 파크에 간 거야. 같이 탔는데 이 형이 이제 내 앞에 있었다. 점프대가 있었어. 이 형이 먼저 이렇게 딱 뛰었어. 근데 이 형이 공중에 딱 떴으면 포지션을 갖다가 핸들을 좀 당기던지 차라리 그냥 웨이빙을 조금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통나무 이렇게 올라가듯이 뾰 이렇게 해가지고 뾰 이렇게 통나무 이렇게 뾰 이렇게 딱 떨어진 거야. 내가 그 바로 뒤에 있었거든. 우리 그 초보 때지 이제 딱 떨어져가지고. 어, 형님 괜찮아요. 얼굴 막 여기 막 좀 갈리고, 그 다음에 했는데 손가락이 부러진 거야. 그래도 다행이다. 막방이어가지고 이제 모시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자전거 못하게 됐잖아. 그걸 내가 또 중고나라에 자전거를 이제 팔아줬어. 400만원에. 팔아준 다음에 그 형님이 이제 자본에 대한 그런 걸 전혀 모르고 한 달에 표크레네가 1000만원 벌면은 1100만원 쓰는 형이야. 500만원 벌면 600만원 쓰는 형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아놓은 게 진짜 없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또 오지랖에 자기 맨날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 아 오지랖 좀 오빠 자기는 막 그러잖아. 자기는 냉혈이니까. 근데 우리 또 자전거 타는데 나중에 오래오래 또 같이 타고 싶은 막 그런 게 있잖아. 남자들 사이에 형님 이거 400만원으로 주식계좌 트시면은 운영해드린다고. 400만원 하고 그리고 버시는도 한 달에 500만원 벌면 담배 피는 거 끊고 뭐 끊고 해가지고 달달 주식 사 모으시면 그게 노후에 다 도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래? 그래서 400만원을 딱 텄어. 터가지고 그때 이제 무슨 종목들을 이렇게 샀었어. 샀어. 그 종목 지금도 우리 있는 것 같다. 어제 어떤 종목을 샀어. 몇 개를 샀어. 한 400만원 뭐 분산하기엔 좀 그렇잖아. 한 4개 샀나? 뭐 이렇게 샀어. 샀는데 장이 그때 이제 좀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 장이 좀 떨어져가지고 380만원인가 됐을 때 이 형이 전화가 온 거야. 지금 얼마나 됐냐? 그래가지고 그 계좌 좀 찾아야겠는데 이렇게 딱 얘기한 거. 그래가지고 내가 찾으면 찾아야지.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뭐냐면 뭐가 자존심 상하냐면 그래도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내가 이제 주식쟁이라는 걸 알게 됐어. 원래 내가 사람도 만나면 나 뭐 하는지 얘기 안 하거든. 그 형은 친하잖아 나랑. 되게 친하게 같이 뭐 친해져가지고 그 형한테 포크랜드 또 배우고 그래가지고 내가 형 저 주식을 그래도 오래 하고 주식으로 이제 중산층은 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두 달 사이에 한 돈이 까져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그런 그게 있어.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내 돈 400만 원을 갖다가 계좌에서 빼가지고 그 형한테 그냥 현금으로 줬어. 그냥. 그리고 계좌도 그 형 계좌한테도 그 주식 있고 400만 원도 그 형한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먼저 준 거야. 그리고 형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주식은 다 내 주식이라고. 내가 그거 나중에 오르면 내가 찾아가겠다고. 약간의 그 자존심도 있었고 주식으로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이제 자존심 결부가 된 거야. 참 쓸데없죠.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싫다. 나도 내가 싫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 두 달만 있으니까 이제 600만 원이 된 거야. 600만 원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형한테 그거 내가 이제 다시 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600만 원 받았어. 그걸 그대로 받았어. 그리고 그날 뭐 저녁 뭐 먹어 새집 가가지고 해 먹으면서 형 보세요. 이거 뭐 주식이란 게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겁니다. 딱 그냥 그렇게 하고 끝냈지.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만나고 뭐 저건 아닌데 이제 그 형이 나는 돈 번 만큼 버는 대로 다 쓴 다음에 그냥 죽을 거야. 그쯤에 형이 그랬어. 아니 난 노후가 필요가 없어 죽을 거니까. 진심인지 그때 가서 마음이 바뀌지 안 맞겠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저 형은 진짜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건 맞아. 애는 뭐 지가 크면 지가 돈이 파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솔로니까 괜찮은 생각인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아 그게 오지랖이구나. 그때 이후로 사실은 남한테 저 그런 거 안 하지. 근데 이때까지 내가 하나 그 부심은 나로 연계돼가지고 주식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있으면은 그냥 내 돈으로라도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걸로 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던 거지. 아 정말 하고 싶은 사람? 해야 되는 사람 중에 그냥 내가 큰 뭔가 에너지를 안 썼고 하는 뭐 그런 거.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또 하니까 본인이 막 또 연구해서 나보다 더 잘하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말고도 큰 문제는 아무도 없을지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말끔하지가 않아요. 말끔하지가
말끔하지. 나는 내가 되게 바른 길로 해가지고 잘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제 뭐 된 만큼은 뭐 그냥 이제 시작인 거고 앞으로 되게 잘 될 거라고 나는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인간사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나쁜 길로 뻗어졌으면은 진짜 못된 놈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안 되겠지. 못된 놈이 될 수가 없겠지. 못된 놈이 될 수가 없는데 그냥 내가 가진 뭔가 이런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뭐랄까 내가 원하는 결과 다른 결과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는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해치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진짜 그 사회에 쾌락을 끼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체면을 중시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어. 체면을 중시하는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내가 그걸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손해를 보면서도 있잖아. 그냥 체면을 차리는 게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해. 안 그래?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뭐랄까 좀 추접스러워진다든지 뭔가 뭐 그렇게 막 아 그렇진 않지. 아, 전혀 안 그렇지. 어? 체면을 중시한다니까 아니야? 아니 그 겉모습 이런 거 아 겉모습 막 허 막 막 막 저거 하고 그러진 않는데 근데 되게 우스워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텔레그램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아름답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슈퍼개미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 될 것 같아. 그 느낌이 와. 지금 하는데 그냥 만약에 뭐 텔레그램에 뭐 5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50명들 중에서 몇 명이 슈퍼개미가 나왔고 최악의 경우는 이거고 뭐 최상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딱 데이터가 10년 뒤에 딱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좀 바른 투자 문화를 좀 전파하고 했다는 걸로 남으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유튜브도 냉철이가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바른 좀 투자를랑 좀 바른 생각을 좀 널리 퍼뜨렸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되게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사실 내 유튜브의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안 되겠지. 나중에 그러면 그거 갖고도 유튜브 저게 나오는 거야. 나중에 한 10년 뒤에 나랑 그때 2019년도에 만나서 했던 사람들이 했는데 자세히 이만큼 부럽다 하잖아. 그게 또 하나의 유튜버 스토리가 나오고 막 책도 나오고 그중에 이제 부자 된 사람들 책도 쓸 수도 있는 거고 막 그 생각만 해도 좀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재밌고 잘 될 것 같잖아. 잘 되도록 해야지. 근데 이런 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는 형들 중에 딱 뭐 이제 막 실효 찍고 막 이런 형들 있잖아. 있거든.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음해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막 진짜 라이브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그 정성으로 사실은 주식 공부를 하면 훨씬 본인이 잘 되지. 근데 막 시로 찍고 막 엉뚱한 얘기하고 저 새끼가 텔레그램으로 장사하지 않나. 저 새끼가 뭔가 꿍꿍이 속으로 저 새끼 사기치려고 막 하지 않나. 막 하면서 그리고 내가 막 얘기를 하면 그걸 선의로 받아들여야지. 저 새끼 얘기한 거 이거 잘 되나 안 되나 막 보자 그러면서 나는 알고 있는데 이미 내 방송을 보면서 내가 메일을 봤잖아. 냉철님 방송 보고 투자에 많이 도움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지 말라는 거 사서 좀 수익도 좀 났어요. 막 내가 사지 말라고 해서 그래도 했는데 억지로 본인 판단을 해서 그래 수익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하고 했으면은 되게 고맙다는 메일이 되게 오겠지. 그랬을 것 같아. 근데 하여간 중국은 상종하지 말잖아. 하고 우리가 지금 이럴 때 더 까야 된다는 얘기에서 되게 또 이런 얘기를 갔네. 왜냐면 형식이 없으니까. 아 내일은 방송을 안 할 거예요. 사업체 관련 또 일이 있어가지고 일요일 주말에 뭐 라이브 한번 할까 하다지. 뭐 이거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또 얼마나 받고 저 후원금은 얼마나 받고 막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거 없어도 살아. 나 그런 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 그렇다고. 주식은 잘 가네. 주식 팔기 참 좋은 날이야. 오늘 장이 밀리는데 오늘 조금 올랐다. 오늘 사실 좀 오늘까지 양봉 나오면 좀 이상한 날이야. 오늘 조금 멈춰야 돼.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은 거쳐야 돼. 다시 간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또 급격하게 또 오를 거라고 보진 않아. 또 내 말이 맞을 거야. 난 다 아니까. 자기는 알지. 내 마음 막 이런 거 좀 이해하겠지. 우리는. 맨날 옆에서 보니까. 돈 좀 받아와. 근데 자기는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내가 그 자기만 나를 이해해주면 그러면 돼.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든 말든 나랑 뭐 상관도 없고 그냥 우리 가족들 행복하고 그러면 돼. 지금 뭐 만족해. 근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런 거에 막 신경 쓰고 우리가 막 그런 거에 속상하잖아. 내 손아야. 빨리 있고 우리가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해야지. 건설주는 좀 더 가야겠죠. 이제 지금 내수가 지금 초토화되고 이제 투자가 더 안 나올 거야. 내가 봤더니 화물 쪽, 이제 반도체 화물 쪽이 엄청나게 줄었더라고. 더 물량이랑 다 줄고 있어 지금. 가격도 막 빠지니까 줄고 있어. 이제 세수 쪽에도 이제 슬슬 문제가 올 거야. 내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왜 여보 그때 막 탄핵되고 했을 때 막 잠도 못 잤는지 이제 이해되지. 이제 이해되지. 나는 그걸 탄핵을 찬성하고 그런 게 아니야. 나라가 이렇게 될 게 그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눈에는 훤히 보였어.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내가 예전부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막 다시 뭐 하야하고 탄핵되고 이런 거 좋아하겠어? 아니지. 아니지. 그 형이 정신 차리길 원하는 거지. 그 형하고 그 형 친구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 형 잘 됐으면 좋겠어. VIP 형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좀 망치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거든. 바꿔야 돼. 감세해야 돼. 감세. 상속세 아예 없애버려야 돼. 감세해야 돼. 왠지 알아? 증세를 하잖아. 세계화 때문에 그런 거야. 세계화 때문에. 세계화를 이해하면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어. 증세를 하면 떠나. 부자들이 떠난단 말이야. 옛날 노인들이나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못 떠나지. 벌써 나부터만 돼도 안 있어요. 우리가 이민이나 해외 이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세대는 없단 말이야. 그 우리나라 우리 지금 이 자산가들이 남아 있겠냐? 나야 돈이 없어서 못 가지만 가게에서 못 가겠어. 가버리지. 가버리지 그냥. 애들도 다 외국에서 키우는데 다 외국에서 낳고. 그렇잖아. 돈 있는 사람들 다 외국에서 나와 애들. 떠나겠지.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람들 여보 보면 알겠지만 내 주변에서 돈 있는 사람들 있고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자기도 그렇잖아.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 누가 더 사람들이 좋아? 부자들. 누가 더 열심히 살아? 부자들이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렇지. 객관적으로 그래. 부자들이 그 사람들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야. 정말 그래. 나도 내가 엄청나게 가난해봤고 이제 중산층 왔는데 그렇단 말이야. 현실이 그래. 그 사람들 다 떠나고 나면 여기 어떻게 헬 되는 거야. 리얼 헬 되는 거야. 리얼 헬 조선이 뭔지 딱 나온다니까. 그 사람들 다 떠나면 근데 여기가 상속세도 없고 막 어 그래 봐. 외국에 좋은 애들이 오겠지. 거꾸로. 오게끔 해야 되는데 있는 거를 쫓아내버리고 있다니까. 그리고 대출 규제 풀어야 돼 이거. 대출 규제 풀어야 돼. 대출 규제를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렇게 초토화 될 수밖에 없어. 돈 길목을 갖다가 딱 끊어놓는 거 아니야. 그거 풀어야 돼. 어? 감세하고 그거 풀고 그다음에 배당 세금 낮추고 그다음에 지출을 줄여야 돼. 세금 줄였으니까 지출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기업들이 있잖아. 부가가치 활동을 해서 생기는 그 세금 가지고 뿌려야 된단 말이야. 인프라에도 뿌려야 돼. 인프라에. 다른 지출로는 절대 안 돼. 그거 그냥 뿌리는 거는 그거 다 해외 직구나 이런 걸로 다 해외 유출로 다 세는 돈이야. 어? 그리고 외국에 노동자들 와가지고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돈 받은 다음에 해외로 다 유출해서 다 나간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뻔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걱정했던 그대로 딱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다시 내수주 살아나고 주가들 다시 정상화되는 방법 딱 있지. 정신 차리면 된다니까. 정책 기준만 바꾸면 돼. 그렇게 사람을 끌어내려서 그래.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 장사니까 그렇지. 정치 장사니까 그렇지. 정치 장사고 내가 만약에 뭐 야당 입장이면은 여당 사람들을 끌어놔야 내가 거기 들어갈 거 아니야. 어? 딱 VIP 되면은 박을 수 있는 기관 단체장만 5천 개에서 6천 개 사이야. 그냥 그거에서 내가 어디 사장 딱 되잖아? 그럼 우리 집안은 자자손손! 자자손손 놀고 먹고 가는 거야. 거기 관련된 이권이 얼마나 되겠어? 내가 포스코 사장 돼봐. 끝나는 거야 우리는. 자자손손손 그냥 적는 거야. 거기는 부대 사업이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어디나. 그 유능한 사람은 안 치면 돼. 지금 우리는 완전 거꾸로 가잖아. 그러니까 떠나는 거야 지금. 내 주변에도 떠난 사람들 많아. 자산도 많이 옮겨놓고. 이대로 가면 공멸이라니까. 이거를 아니야. 근데 아니야. 근데 잘 되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불이 있잖아. 멀리서 어 예쁘다 해가지고 D잖아. D이면서 물집 나고 팔에서 막 그게 되면은 그러면 정신을 차려요 사람들이. 근데 이미 많이 불타가지고 이제 좀 시간도 좀 걸리고 많이 좀 불타고 뭐 좀 했겠지.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그 팩트만 있는 건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세수가 주는 거 있지. 그 수출 경기가 떨어지는 거는 그 VIP랑 상관없어. 지금 이제 하강 사이클이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해가지고 좀 정신을 차리면 오히려 이게 좀 더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희망이 있어. 그리고 주식시장은 내가 얘기하잖아. 주식은 파는 돼서 그렇게 싸져가. 그래서 이 가격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마트가 이 가격에 있는 거야. 이거를 밸런스 시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 구간이면은 과하네. 그럼 좀 더 빠졌어. 고문줄 점점 땡겨준다고 했잖아. 다시 이렇게 자연반동 올라온다니까 지금. 반대로 미국은 다시 신고가야. 중국도 괜찮아 지금. 올라온데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 양적 완화를 원차 해가지고 지금 내가 가장 불안하게 보는 건 뭐냐면 사실 미국의 GDP 대비 주가가 좀 높다는 거야. 그 경제에 보는 소득에 비해가지고 지금 주가 가격들이 다 높아. 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 그게 나는 가장 지금 나한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미국의 주가가 높다는 게 나는 마음에 걸리는 거지. 그거 말고는 아주 평탄해. 아주 좋아. 왜 그럴까? 왜? 올라가야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야 다시 오르는 거야. 금융위기는 돈을 빌려야 금융위기가 오는 거야. 돈을 안 빌린 사람한테 금융위기가 올 수가 없어. 그게 돼 안 되겠어. 은행이 없어 봐. 빚 죄악시하잖아. 왜 그냥 은행에 다 폭발버리지 그러면. 빚도 없는 사회 아니야. 빚 없는 사회 아니야. 나 현금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다 우리가 체크카드만 쓰고 빚 없이 돌아갔잖아.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발전 속도가 늦는 거야. 일본은 막 이렇게 막 우주선 만들고 날아가도 우리는 막 아직 또 석기 시대 막 말 타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은행이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가. 부채라는 시스템은 반드시 있잖아. 터지게끔 돼 있거든.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게 적정선에서 올라갔다가 조금 삼각하고 적정선으로 삼각하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확 올라가면 확 떨어지는 거거든. 이게 간단하지. 근데 이제 다시 주식판으로 올라오면 있잖아. 주식이 올라가는 거에도 그 부채 같은 것들이 꽤 많거든. 미국은 아직도 부채 시스템은 우리같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도 엄청 뿌렸고 나는 사실 이게 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그만큼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의 고문줄이 더 쭉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 그것만 기대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미국도 소득이 더 그보다 많이 늘었으면 있잖아. 되게 안정권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야. 주식이 멈추든지 미국의 지금 소득이 더 늘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소득은 이 상태에서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고리 깊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게 자본 생태계야.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봄 여름이 오면 그 다음에 가을이 올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나는 한 가을 정도로 보이긴 해. 그거를 근데 막 이제 복합적으로 막 섞여 있어. 우리나라 막 서울 아파트 하면 플러스 요인이 있다 그러잖아.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하잖아. 복합적으로 있는 거야. 저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플러스 요인이겠지. 저금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높다는 것도 마이너스 요인이고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땡기는 거야. 그래서 보면 폭락론자들은 마이너스만 다 들이대면서 막 폭락론하고 또 폭등론자들은 전부 플러스만 들이대면서 막 플러스 얘기 막 하잖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게 로우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은 이거 플러스가 점점점 강해지네. 지금 마이너스가 점점점 강해지네 하면서 보다가 그때 패가 나오면 패가 나올 때마다 뷰를 갖다가 조금 조금씩 수정해서 가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거거든. 모든 게 그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야. 트럼프가 뭔가를 하는 액션을 딱 취하면 패가 하나 나온 거잖아. 그걸 가지고 다음 거를 예측하고 다음 거를 예측하는 거거든. 그거를 이제 다시 또 주식에다가 투영하는 거거든. 간단하지. 너 졸립지? 들어가세요.